드라마 그녀는 예뻤다에 출연해 1인 2역을 소화해내며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사극 명작 이병헌 감독의 옥중화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진세현 씨의 아역으로 활약하고 있죠. 안녕하세요. 섹션 TV 시청자 여러분. 옥중화에서 소녀 옥녀를 맡은 정다빈입니다.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몇 살부터? 2003년부터 연예계 데뷔를 한 것 같아요. 성인이 되면 이런 역할 하고 싶다 이렇게 꼭 생각한 게 있을까요? 악역을 되게 센 악역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왔다 장보리에서 연민정?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 눈빛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해볼게요. 잘했어요. 급하게 가지 않고 천천히 성인 연기자로 더 발전하는 그런 정다빈이 되고 싶습니다. 다들 놀라가는구만. 이 귀여운 아역도 기억해주세요. 깜찍한 헤어스타일과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로 안방극장을 접수한 김유빈 양. 특유의 사랑스러움은 물론 눈물 연기까지 정말 다 가진 아역이 아니었는데요. 게다가 미소가 절로 나오는 패러디 연기 정말 사랑스럽죠. 나 싸우지 말라고 했잖아. 최근 종영한 드라마 결혼계약의 은성이, 신미나 양도 급분상정인 아역이죠. 자연스러운 연기로 안방극장을 눈물과 웃음바다로 만든 사랑스러운 아역이었습니다. 쟤 우리 아빠가 바람 피어서 나온 애잖아. 뛰어난 연기력을 자랑하는 가화만사성의 이나윤 양도 화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화만사성에 출연 중인 봉진아 역할을 맡고 있는 이나윤입니다. 해상인데요. 금 해, 상. 과거 드라마 내 딸 금사월에서 오해성의 아역으로 데뷔한 나윤 양. 연기 신동이라고 불리며 많은 이들의 찬사를 받았죠. 아무도 안 찾는 거야. 말도 안 돼. 거짓말.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내 아빠가 왜 아니라고요. 거짓말이야. 다시 봐도 정말 대단한 연기입니다. 그 종이. 지금도 가하만사성에 나오고 있는데 계속 맨날 해상이라고 해요. 내 딸 금사월이 끝났는데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기분이 조금 좋고 앞으로 연기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연기할 때 어떤 생각하면서 연기했어요? 그것도 상황을 이해하는데 정작 눈물이 안 나오면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곤 해요. 앞으로 어떤 연기 하고 싶어요? 그래서 공포 영화를 좋아해요. 근데 제가요 어른 되면 꼬리가 아홉 개 달린 공룡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 가지 연기를 보여줄 수 있는 이나윤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과학원사성도 많이